금빛 노을브릿지를 출발합니다. 6분이 경과되었습니다. 4km를 이동하였으며 21분이 경과되었습니다. 6km를 이동하였으며 34분이 경과되었습니다. 현재 7km를 이동하였으며 39분이 경과되었습니다. 현재 8km를 이동하였으며 44분이 경과되었습니다. 어이, 뭐 하루살이 같은 게 왜 이리 많아 갑자기. 눈에 들어갔어. 우측이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것이죠. 연못이라 4대강 그 조성공사하면서 발견됐대요. 물이 마르지 않는답니다. 그리고 좌측에는 금관가야 휴게소입니다. 예. 금관가야 휴게소의 아인교입니다. 여기가 대동아인교. 자, 마르지 않는 샘. 예. 어디냐 그러면 여기서 돌아서면은 이렇게 바로 이곳이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. 저 남금석도 저기 서 있고요. 귀도 있고 이렇습니다. 이 연못이 마르지 않는데요. 예. 오늘은 낙동강 관리본부를 출발해가지고요. 대동 함영대교를 일단 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금관과야 휴게소거든요. 이 낙동강 종족길을 타고 생리무측산 자락의 도요임도를 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도요임도가 몇 번째 넘는데 마땅히 갈 듯 없겠어요. 이거 수도 호수를 씻는데 이게 무게가 좀 나가네. 이걸 갖다 줘야 할 때가 있어가지고 싣고 갑니다. 부산 외곽 순환고속도로 낙동강입니다. 외동 산업단지가 어마어마하죠. 불과의 전쟁입니다. 전쟁이라. 아, 안동대까지 한번 더 가야 되는데 362km.
보통 2박 3일 하면 들어가죠. 좀 느긋하게 하려면 3박 4일이 되고. 아니, 즐기면서 가야지. 뭐 그리 바쁘게 가려고. 4박 5일 하면 참 좋습니다. 대동 RCS 경부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고속도로죠. 양산 낙동강입니다. 악플을 지나야 되죠. 양산 낙동강역, 낙동강교. 저 하부가 엄청 시원하죠. 여름에 저 피서 많이 옵니다. 계속 월춘을 지나고 있습니다. 맞은편에는 월당 나루터죠. 우금에서 대동을 오가는 그런 나루터 역할을 했죠. 한번 여기도 여기 나루터 쓸 겁니다. 옛날에는. 현재 12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6분이 경과되었습니다. 이게 물금 신도시와 고봉산이죠. 김해평야 운하 시수무원 일어났습니다. 보통 국토종주 낙동강 자전길을 종주한다면 이 길을 이용 안하고 반대편 물금 쪽 길을 이용해야죠. 이 길을 이용해야 한다고. 이 길도 상당히 좋은데 김해시 장동면으로 입성을 했습니다. 해안은 자전길이 일찍 끊기죠. 이곳은 차량들이 많아가지고 위험해요. 소감천을 넘네요. 여기도 도로를 안 타고 저 강턱을 하나 만들어주면 될 텐데, 자전길을. 상당히 위험해. 이거를 바로 오잖아, 이거. 이게 내리 이겨는, 이 길이 상당히 그래 위험한 길이라, 이 사이로 가야 되고.
대리 2교를 지나고 있습니다. 여기는 대포천. 애매해 해놨어. 비추는 곳이 인경대입니다. 물금 상동과 원동간을 잇는 이 다리가 참 지지부진하네요. 쪼그려 신도가 안 나가네. 여기 막 자전거 다니부터 인도나 좀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노. 낙동대교 공사 개요. 인도는 없겠는데. 금수살. 18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37분이 경과되었습니다. 아, 여기부터 또 가볍게 또 자동차하고 김용이죠. 이 조심해야 됩니다. 내리치수장 같은데. 내리치수장. 내리치수장을 지나고 있습니다. 아니, 갓길도 하나 없어. 아, 이래 위험하지. 하준아, 무궁화다. 하준아. 아이티에프 CMR로 지나간다. 아, 기안 버스. 자, 여기부터 자전거 길 합류가 됩니다. 아, 사진을 다니면 징수 있고. 이름까지 관리가 안 되는 거죠. 다 관리 못 한다고. 현재 20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47분이 경과되었습니다. 최소한 오늘 20km는 더 타야 되네. 아, 풀 버텨요. 여기가 감놀입니다. 상동. 옛날에 감놀 사정이 있었다 그러죠. 엄청나게 규모가 컸답니다. 방문차 자전기도 있고요. 강 건너편에는 운동이네요.
여기는 달무리 수영공원이네요.